짱구에서의 첫 끼입니다. 오자마자 밥을 시켰어요. 된장찌개랑 떡볶이. 근데 고양이들이 다 와가지고 세 마리가 쳐다보고 있어요. 안돼 안돼 안돼. 근데 저희는 절대 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짜기도 하고 얘네한테 그냥 막 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짱구의 숙소입니다.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요. 샤워기가 해바라기네요. 그리고 생뚱맞게 화장실 안에 장롱이 있습니다. 이걸 쓰려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대충 짐을 옮겨놨고요.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 숙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에가 어딘가 뚫려 있어요. 도마뱀이나 모기 같은 게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기 플러그가 있길래 모기향을 키워놨어요. 문을 닫는다고 해도 여기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침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커요. 어딜 가든 좋은 건 여기 책상이 있다는 거. 이제 여기는 그냥 일반 휴양지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이 마땅치가 않아요.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탁자 같은 데 놓고 되게 낮게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화장대 겸 책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올라갔습니다. 되게 작은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문이 꽉 닫히면 꽉 닫히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침구류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에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. 가장 가까운 짱구 비치를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퍼들이 보입니다.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초급자는 탈 수 없다고 해요. 서핑의 성진기에 느껴지는 게 서핑보드 빌려주는 곳도 엄청 많고 모래사장에서 강습도 하고 그러네요. 확실히 파도가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나더 레벨이긴 한 것 같아요. 내일은 와서 수영이라도 좀 해볼까 합니다. 서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어요. 확실히 우붓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. 우붓은 조금 더 한적하고 사람들도 되게 순박하고 좀 순수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정말 번화번화해서 카페나 음식점이나 바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우붓이 조금 더 조용하고 번화가와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가 진짜 완전 최적화된 놀기엔 최적화된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봤는데 와이어가 없어가지고 하나같이 물어보니까 없대요. 그냥 천조가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못 샀습니다. 역시 비키니는 한국에서 사와야 되는 것 같아요. 뽕이 잔뜩 들어간 와이어 비키니. 빈땅 레몬맛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. 몇 도야? 2도밖에 안 된다. 한 번만 먹어보는 걸로. 2도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2도 아까워. 얘네들이 들어와 버렸어요. 나간다. 이제 나간다. 오빠는 양이 무서워해. 나가자 이제. 저기 좋아하나 봐. 저기 좋아하나 봐. 귀여워. 어딨어 한 마리?
꿈꾸는 사나이야. 원래 그놈의 언니 금이야. 이럴 일이라고? 이렇게 첩보 작전을 해야 된다고? 작년 8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어요. 유럽 8개국, 동남아시아 3개국을 돌며 총 23개의 도시에서 그들의 삶과 생활 방식, 음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. 셀 수도 없이 많은 짐싸기와 이동을 반복했고 자연스럽게 비움을 실천하게 됐죠. 또한 열악한 숙소와 환경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언젠가 다시 돌아올 세계여행 시즌2를 기약하며 시즌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한국에서의 삶과 영상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